안녕하세요. 아침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루벤 지파, 갓 지파,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에서 미리 땅 분배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오늘 본문 첫 시작에 보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땅의 크기를 이렇게 봤어요. 봤더니 인구수가 많은, 특히나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또 다른 반지파가 있어요. 그만큼 인원이 많은, 그러니까 지파의 자손이 더 커진 그런 지파였습니다. 그런 지파는 더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. 상대적으로 이후에 나오겠지만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작아요. 그 면적을 볼 때. 이것은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고 또 그곳에서 정복해 가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지역을 하는 게 맞겠죠. 이것을 우리 곁으로 좀 가져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을 볼 때, 누구는 어느 만큼에서 참 부럽다. 뭐, 이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꼭 그런 감정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,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, 우리한테 주어진 만큼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.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의 분량.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근데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.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당한 자 가운데는 부월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포함되어 있었다. 그리고 그 점령할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시온이라는, 그러니까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사람이었는데요.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뭔가 이제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.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, 이전 세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.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리고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일들이 남았어요. 근데 금요일 본문 끝에 머리쯤에 보면 완벽하게 다 정복하지 못해서 거기에 여전히 그땅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.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. 이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, 뭔가 다 성취해야 될 것들을 다 못했을 때 결국은 그 문화에서 오히려 그 문화를 정복해내지 못하고 그 문화에 물들어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사용해서 그할 일들을 다 못했을 때, 그것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, 결국에는 못한 만큼 다른 것들을 채워진다는 거죠. 다른 문화가 스며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문화까지도 잠식당하는 경우, 그런 상황까지 이른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 본문이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만큼의 분량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살아내야 될 분량이 있는 겁니다. 그것을 잘 살아내야 돼요. 성실하게. 그렇게 될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만 우리 안에서도요. 우리가 해낼 것들을 다 해냈을 때 성취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, 정복하라고 주신 땅의 분량은 얼마일까?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 어느 만큼을 더 정복해 가야 할까? 이것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의 분량을 성실하게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완벽하게,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
일상,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여러가지 재능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역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남의 영역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마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잘 점검해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차근차근 성실하게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